이제 우리 김송 선배님 하면 또 떠오르는 분이 바로 우리 남편분 강원래 선배님인데요. 네. 저는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. 인고 부부인 척 연기를 했다. 김송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. 이게 무슨 말입니까? 정확히 말하자면요. 행복한 척, 잘 사는 척 한 거죠. 근데요. 근데 제가 이제 현실을 딱 직시하면서부터 이렇게 숨이 안 쉬어졌어요. 사실 정말 안타깝게도 이제 그 멋있는 강원래 씨가 큰 사고를 당해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잖아요. 네. 우리 모두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는데 그 고비를 사랑의 힘으로 견디고 결혼까지 해서 정말 감동을 받았단 말입니다. 그런데 저는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. 인고 부부인 척 연기를 했다. 김송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. 이게 무슨 말입니까? 정확히 말하자면요. 행복한 척, 잘 사는 척 한 거죠. 근데요. 근데 제가 이제 현실을 딱 직시하면서부터 이렇게 숨이 안 쉬어졌어요. 내가 사랑해서 선택한 사람인데, 나 아직 나이도 젊은데 평생 어떻게 살아가지? 그게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생각이었어요. 네, 그러니까는 지금 이렇게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저를 그냥 그 뭐라 해야 되나 천사 그 타이틀을 만들어 놓은 거죠. 저는 그 프레임에 갇힐 수밖에 없었어요. 지금에서야 제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. 그 당시는 진짜 힘들었어요. 근데 그렇게 뭐 정말 그렇게 지지고 볶고 살다 보니 지금 이렇게 웃는 날이 올 수 있게 되었네요. 그러니까. 네. 근데 아무래도 그렇게 좀 이렇게 웃고 가정이 좀 이렇게 밝아진 데에는 네. 그 또 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. 네. 너무 귀여운 아들 선이. 네 맞아요. 네, 강원래 선배님이 완전히 그냥 붕어빵이더라고요. 정말 쏙 닮은 아들을 낳았어요. 아니 얼마나 닮았는지 사진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. 네. 자 한번 보시죠. 네. 이야 아무래도 똑같아. 세상에 어떻게 저런 아이가 태어났을까요? 아 너무 신기한 게요. 자는 모습도 똑같아요. 그러니까 자는 폼도 똑같아요. 와. 그리고 저 인상 있죠. 강원래 그러면 딱 인상 쓰는 게 저런 콧구멍 저 코펴서 넓어지면서 똑같아요. 아 희한하네.